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번 안중 동안에도 우리 모든 구역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나 아멘 어,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힘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힘을 얻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 진짜 살아있구나. 아,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아, 이렇게 느껴질 때 힘이 나고요. 그리고 찬양 드릴 때입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근데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뭐, 잘 못해도 찬양은 좋아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도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들을 때마다 힘이 없고, 어, 또 혼자, 혼자 있을 때는요, 어, 그냥 찬양 부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기도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죠. 어, 기도할 때또 힘이 나요. 근데, 이세 가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서 우리가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어 구역의 모든 분들이 어떤 영적인 힘과 육신적인 힘도 얻느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치될 때 오는 그 힘을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요셉이 어, 노예로 갔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겪고어 그리고 노예로 갔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말씀을 깨닫고 아 말씀의 성취를 알고부터는 힘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한 거고요. 사실, 우리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권찰로서, 부권찰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은혜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구역마다, 또지교의 현장마다, 또 2, 3, 7단민정 현장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이것이 25의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듯이 히브리사 4장 12절 1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그리고 우리 관절도 골수도 다 찔러 쪼갠다. 이거는 영적인 것도 살아나지만요. 육신적인 것도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론에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고 그리고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고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2023년이든 지금도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방향이고 답입니다. 죽은 게아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풀도 꽃도 다 시들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의 말씀은 영원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제림하는 그날 모든 게 끝나겠지만 그때까지 하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하기에 너무 유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온전하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의 말의 위로는 어, 잠시입니다. 어제도 우리 강단 말씀 들었죠. 땅의 것은 잠시입니다. 땅의 것은 위로가 안 돼요. 온전하게 할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땅의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소망이 될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희망이 있고, 말씀 속에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죠. 어, 저는, 그, 저희 부부님이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태어나 보니까. 선택할 수 있었다면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었죠. 근데 그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이 가난에서 언제 벗어나지? 너무 이 가난에서 어떻게 이렇게 벗어나지? 늘그 고민과 갈등과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들 왜 희망이 있을 때는 지금 어려운 거 견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가서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소망이 전달되어지고 희망이 전달되는 게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니까. 사람의 말은 소망이 될수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15장 4절에요. 는이 말씀 우리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 했잖아요.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거기다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땅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의 진짜 복은 위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보호자에서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방향이 되고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찰분들 또 부권찰분들이 먼저 이 은약을 가지고 이번 한 중간에 여러분들 가는 모든 구역과 지교회와 또 다락방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길 주님의로 추원합니다 땅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희망과 소망을 줄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을 전달하고 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부로 많은 자요. 또 여러분들을 권찰로, 부권찰로, 또 우리 귀한 중직자로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로 세운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향이 되고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잡고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창조주는 한 분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입니다.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상세기 1장 1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 신은 없다. 절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지 창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귀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금 고통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천지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고백입니다. 천지창조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1장 3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창조의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리는 겁니다. 내 몸도 살리고, 내 영혼도 살리고, 질병이 나를 삼기, 삼킨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내 몸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어떤 질병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창조의 빛이 내게 많은 거예요.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창조의 빛이 여러분과 내게 임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연받았죠. 그러게다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거죠.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 기록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됐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게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1절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원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그게 생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화장을 안 했는데 그 화장 안 해도 생기가 넘치잖아요. 그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생기가 넘쳐요. 신기해요. 근데 그거를 불신자들이 봐요. 불신자들이 보고, 야, 진짜 여러분들 보고 또 저를 보고 어 진짜 생기가 넘치는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이 계속 들으니까.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런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생깁니다. 성경이 있어요. 생령이 됐고 생기를 부어 넣었다 했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랬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의 능력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어, 4대, 창세기 2, 2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삶이 전부 에덴과 같아요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과 같다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돼요 말씀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에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이 에덴 동산과 같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이 전부 에덴으로 바꾸어지는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주교 예배를 드릴 때그 가정이 에덴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말씀이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그 삶이 에덴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의 응답입니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영원한 말씀이고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썸이시고요 그리고 이걸 5분이라도 가지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 초중고 우리 귀한 교육자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보됐을 겁니다 어제 각그 부서마다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고동부 메시지가 뭐였어? 네가 이번에 잡아야 될 말씀이 뭔지 그게 묵상이에요. 한 번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가 대학부에서 받은 메시지가 뭐야? 그리고 이 대학부에서 받은 메시지 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번에 묵상을 가지고 하는지 그걸 포럼해야 돼요. 그게 서밋입니다.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흔들리냐면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안 되면 흔들려요 어떤 외부적인 어떤 문제 앞에 그래서 우리는 뭘 도와줘야 되느냐 어제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받았잖아요 그, 중, 그 중에 세 번째 혹시 기도 제목 기억나시죠? 주일 강단 말씀 이 주일 강단 말씀을 매일 들어라 매일 그리고 매일 들으면서 이게 답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매일 듣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주일 강단 말씀을 매일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주일 강단 말씀 주실 거잖아요. 다음 주에 응답은 또 달라요 이번 주에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다르고요 다음 주에도 받을 응답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매일 이 맛을 보셔야 해요 우리 구역과 여러분 직위 현장에서 이 맛을 보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 가지고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완에서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자. 그게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삶 속에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말씀은 또 어떻게 뿌리,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냐면 우리 본부, 또 집회의 말씀이 있겠죠. 이거는 우리 2, 3, 7 5천 종족을 향한 방향입니다.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방향입니다. 어, 오세아니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중요한 사역 중에 있고 또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중요한 방향이 선포될 겁니다. 오세아니아 전체 나라를 살리는 중요한 237 방향이 선포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 멘드리더 대회. 세계 본대회가 또 진행됩니다 그럼 거기서 전 세계를 향한 중요한 방향이 선보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강단 말씀으로 매일 답이 돼야 되고 우리 본부 말씀으로 방향이 돼야 되고 2, 3, 7과 5천 종족을 함께 함께 팀이 돼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 집회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어, 요즘 그 2, 3, 7제세 가지 훈련 또 화요 제자를 이제 못 가신 분들 위해서 또 재훈련 하거든요. 근데 재훈련 하시는데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훈련을 가면 좋겠지만 혹시 또 사정해서 훈련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은 이또 재훈련을 통해서 이 방향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 집회 메시지를 이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과 우리 후대 랩넌트들이 많이 할 겁니다. 기도 수첩을 하고 있죠.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루하루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랩런트들이 한 이정표로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 수습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정표를 세워가면서 우리 전 세계 모든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어, 오늘 이 말씀대로 구역 공과도 있겠고요. 이 구역 공과는 치교에서 예배드린 것 똑같은 공과거든요. 또 치교가 있겠죠. 이때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겠죠. 그 예, 이 하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우리 토요일 날 집회가 있습니다. 토요 집회의 메시지는 금토일 시대에 너무 중요해요. 금토일 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날 토요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이거는 금토일 시대에 너무 중요한 방향이고 답이에요. 그 이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산업 선교 메시지를 듣잖아요. 이 산업성교 메시지는 뭡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사실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세계보고망화 가능하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전 세계 산업인들이 함께 메시지를 받으면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뭐냐? 우리 랩먼트 전도학이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어떤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지. 우리 랩넌트가 지금 당장 대통령을 될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후대가 지금 당장 영적 서밋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영적 서밋이 되는 랩넌트 전도학을 전 세계 모든 랩넌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핵심이 있죠? 핵심 말씀 뭡니까? 그 주간에 집회 메시지를 해 주셔요. 그 이번 주 토요일 날 메시지도 오세아니아에 주셨던 메시지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중요한 핵심 메시지, 칠대 여정, 또 일곱 미션, 이런 부분들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거그 주간에 중요한 말씀을 담아서 또 주세요. 꼴말 규정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 따라서 가계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소미시죠. 그리고 핵심 메시지 끝나고 나면 전 세계 흩어진 제자들 우리가 하나로 모이는 시간표도 있겠지만. 전 세계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뭐냐? 전 세계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죠. 특히 우리 시국도 그렇고, 미국, 유럽, 그리고 중남미, 모든 제자들이 함께 갈수 있는 메시지를 또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토요일 날에 금, 토, 일 시대 때 선포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찰과 부권찰은 제자입니다. 또 우리 단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 작은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 금토일 시대 이토요 집회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 내 걸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명으로 축하드니다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작품이 나오는 거죠 말씀 속에서 나오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만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내필임을 이기는 작품이 나올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보군 문화의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네피림 문화를 완전히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문화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학문이 나올 것이다. 우리 후대 랩넌트를 통해서 헛된 어, 이번 주는 우리 골로새서를 살펴봤잖아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속이는 골로세 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막을 학문, 복음, 세상을 살리는 학문이 하나의 님 말씀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이 학문의 그 작품이 저와 여름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 병들어 있잖아요. 세상을 치유하는 전부 병들어 있으니까 세상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치유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고 또 치유 메시지를 듣고 운동과 호흡과 묵상으로 내 영육간의 치유를 없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치유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치유 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치유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복음으로만 세상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세상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작품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구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작품입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역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들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어떤 누가 알아주고 그런 사역은 아니에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구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게 누가 여러분들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사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작품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그런 작품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을 치유하는 그 작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뭘 주시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불신자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 또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말씀의 작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을 제자로 해라. 모든 구역 식구들이 제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작품으로 주라는 거죠. 저는 요즘 새로 열린 다락방이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어, 안 믿는 분도 오지만요. 그중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오세요. 그 모임에.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자세하게 제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벨과 가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어, 그 중에 한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어, 이 말씀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 너무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아벨과 가인에 대한 예배를 이렇게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복음으로 정확한 말씀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해되지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이 너무 재밌게 지금 너무 참, 저도 너무 은혜돼요. 하나의 말씀, 창세기 1장을 자세하게, 2장을 자세하게, 3장을 자세하게, 그리고 지난주에 사장했거든요. 창세기 사장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이런 분들이 제자로 서서 이 전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거기 전체 200명이 있거든요. 200명의 모든 사람들한테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분들 통해서. 그게 이제 작품이죠. 하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이런 작품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역 식구가 낙심되어 있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이분이 그래요 권사님 그리스로 생각하고 찾아야 되겠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그게 여러분들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권찰 부권찰 분이 이번 한 주간에 최고의 작품을 남기기를 또 주님의 추총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교육부서 모든 교육자 분들 또 우리 교사 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각 학교 현장에 램레드 현장에서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죠.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이거만큼 작품이 뭐 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작품이죠. 우리가 이 영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있죠. 그게 오력이에요. 오력 충만 이 오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영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이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이 선보될 때,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영역이 영적인 소미이 전달돼요. 저는 그거 너무 많이 느껴요. 저는 너무 아닌데 말씀 선포할 때이 말씀의 영역이 느껴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 선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역을 주신 거예요.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알려줄 때, 그리고 뭡니까? 영역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최고의 전문성도 주시고, 그리고 달란트도 주는 겁니다. 지력이에요. 똑똑하지 않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지력입니다 내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대학원 나온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힘이 지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의 능력 하나가 지력입니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있다고 지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가는가 주여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박사학위로 지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박사학위 가진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 전문성과 다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력은 그거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력을 쏟아붓겠다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237보고만 할수 있는 체력을 주시겠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237보고만 할수 있는 체력을 주시겠다 우리 유강수 목사님 보십시오 지금 75세시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보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체력은 하나님 보자로부터 오는 게 체력입니다. 이유가 뭐냐? 2, 3, 7보고 하도록 하나님이 체력을 주시겠다.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력을 주시겠다. 이 경제력이 뭡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할 힘이에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경제력을 쏟아붓겠다 그리고 마지막 인력이 뭐죠? 우리 후대와 제자입니다 우리 후대와 제자를 붙여주겠다 그래서 이 오력을 마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의지하여 모든 현장을 살려시기를주님의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그 어떤 책하고도 그 어떤 논문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답이 되는 거죠. 우리 구역 식구들 어떤 구역 식구들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번 한주 안에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은혜 되고 말씀 정체를 먼저 보시고 이번 한 주에 모든 현장에 말씀을 대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망대의 축복 누리길 주님의 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귀한 응답과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여 모든 현장을 살려낼 귀한 권찰분 부권찰 또 귀한 중직자와 우리 귀한 모든 교육자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